나스닥이 이제 올라가는 게 미쳤죠. 네네.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게 아침에 제가 한 건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봤을 때는 한 1% 1.5포인트 정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죠. 플러스 이제 미국이 준비한 게 있어. 어떤 거예요? 아,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. 네네. 그리고 자기애가 너무 강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. 어떤 애들이요? 뭐냐면, 아,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차라리 우리 회사에 있는 여유 자금으로 다른 회사 사는 것보다 자사주를 사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사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게 나옵니다. 미국 대기업들 자사주 매입 시 세금 내라! 2% 내라! 니거 니가 살려면 세금 내. 아, 자기 주가 올라가는 속도도 빠른데 겸사겸사 돈도 늘릴 겸 그쵸? 사람들에게 이미지도 좋아질 겸 자사주를 오지게 사네요.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 달러의 인적 인프라 재원이 필요하잖아요. 네네. 여기서 돈을 좀 땡겨보자. 여기서 돈을 땡겨보자라는 생각인지 아니면 미국 대기업 자사주 사는 게 늘어서 그런지 세금 2% 내. 니거 니가 살려면 2% 내라는 이제 법안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2% 대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이와 같은 방안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.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살때 이제 세금을 2% 내야 된다. 그러면은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우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근데 큰 그림이 있더라고. 어떤 큰 바이든 그림이요? 형님은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. 어떤 그림? 어떤 어떤 큰 그림? 그림이냐면 어떻게든 바이든 입장에서도 세금을 끌어와야 됩니다. 그죠? 왜냐, 지금 진행하고 있는 4,100조 원의 재정, 기업 부자 증세를 통해서 4,100조 원의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는 바이든 총아,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나섰습니다. 왜 나섰느냐? 얘가 지금 이거 해야 되거든. 인프라 재원 이거 모집해야 되거든. 어마무시한 자금을 풀어야 되는데, 이걸 풀기 위해서 세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, 뭐 이제 이렇게 뭐 이것도 세금 내고, 그다음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도 인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네. 어쨌든 간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은 뭐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든의 큰 그림 이제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. 그래서 이 손 모습을 잘 보세요. 이 손을 보면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. 자, 세금을 이거 때려서 시중에 풀겠다. 지금 뭐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늘어날 거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했을 때손 이렇게 하는 건 뭐가 생각납니까? 뭐가 이게 9% 올라? 막 9% 뭐지? 올라. 뭐지? 뭐가 이게 올라가. 이게 9% 올라가. 형님 돈 풀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9% 올라가. 비트코인도 많이 갔으면 아, 좋겠다. 그럼요. 요건 약간 깨알 온 거. 네. 네, 인프라 법안 때문에 뭐 세금을 많이 이제 코인 쪽도 세금 많이 때리지만 네네. 그래도 조금 잘 키워 주셨으면 파이는 점점 좋겠습니다. 커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잘 키워 주시면. 시중에 이제 화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. 야, 맞습니다. 이거 화폐 이거 난잘 모르겠고 나는 이제, 야, 그래서 아, 이제 형님. 바이든의 큰 그림. 아, 바이든 클릭 많이 많이 아, 이거 올려주세요. 웃자고 올린 거예요. 네.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걸 올려가지고 일단 뉴딜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프라 뭐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고 이런 것 이것저것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재원을 계속 쓰다 보면은 또 이제 화폐가 시중에 또 많이 풀리겠죠. 네. 많이 풀리면서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을까.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. 어떤 거요?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달러의 의존도가 30%대가 넘었어요. 근데 지금은 20%대로 줄었습니다. 네. 그만큼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. 이런 것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그리고 다른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청년들이 꼽은 근로 의욕 저하되는 뉴스 1위는요. 네. 부동산값 폭등이라고 합니다.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저 작은 단칸방 하나 사야지 살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일하기 싫은 거네요. 자, 그래서 만 18세에서 29세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서 네.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에 7명은 향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는 결과가 났어요.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? 그쵸. 원하는 거 우리는 원래 어렵지. 이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. 당연히 다들 연봉 좋고 좋은 직장을 원하지만 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적지 않네요.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 중 10명 중 6명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나 이거에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일자리들 내가 원하는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에 대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연봉이 얼마냐 질문에 40%는 3,000에서 4,000 정도를 꼽았고요. 네네. 그다음에 4,000에서 5,000은 20%, 2,000에서 3,000이 15% 수준.
그래서 보통 임금이 3천에서 4천 정도를 원한다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네. 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해준 뉴스에는 뭐 24%가 집값, 물가상승이 21%, 세금 부담이 20%고요.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의 기준의 총 자산은 10억에서 20%가 23%, 그리고 20억에서 50%가 22%, 100억에서 1000억이 20% 정도로 뒤로 이었네요.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에요. 근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. 어떤 말이요?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부자의 기준. 어허! 난 다 포함된다?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부자의 규모는 네네. 그래도 100억에서 1000억이지 않을까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10억에서 20억은 부자는 아닙니다. 청년들의 70%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부정적이라고 대답을 하는데, 난 이 청년들 이제 지금 있잖아요. 나이 드신을 만들고, 난 이제 30대잖아. 여기엔 들어가지 않아요. 왜냐면 18세에서 29세잖아요. 그러니까 20세에서 30세잖아. 근데 나는 이제 30대 중반 이제 40을 달려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저는 몇 마디 조언해도 되겠습니까? 말씀해 주시죠. 사실 팩트 때리고 싶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연봉을 받고 싶다면 너희들이 업주한테 그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 40%가 연봉에 3-4천을 받고 싶다. 그럼 당신이 1년에 업주한테 매출, 뭐 순수익 등등 해가지고 1억 이상 벌어줄 자신 있느냐? 자기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느냐? 라는 질문을 해주고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또 연봉, 좋은 회사, 좋은 곳, 월급 많이 주는 곳 들어가기 전에 내가 회사에서 그만큼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월급만 따지기보다는 내 스펙을 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20, 30대가 생각하는 이제 부자들 대열에 들어갔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랑이 얘기인데, 저는요, 고등학교 공고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한 반에 35명 중에 33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농구, 축구, 운동 진짜 못해요. 그리고 게임 티어는 브론즈예요. 네,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브런지. 집중력도 안 좋습니다. 네네.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특기가 딱 하나 있어요. 뭡니까? 진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진짜 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. 네네. 주변 양상. 근데 난 뭘 해도 못해. 아무것도 못해. 근데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. 그냥 포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내가 나랑 비슷한 상황이고 나처럼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게임 자체도 못하고 이런 재능도 없고 집중력도 약하고 기억력도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, 사실 포기하고 남탓하는 것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게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사실 영원히 그 친구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재능이 없는 친구, 나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.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,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.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. 그래서 네. 사실 지금 20대, 30대 이 친구들, 20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, 지금 연봉, 너희들이 연봉 따질 군번이 아니고 월급 따질 군번이 아니에요. 네. 이 20대는 나의 스펙을 키워나갈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네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취업하잖아요. 그러면 대학 들어가고 뭐하고 이제 이것저것 사는데, 뭐 초기 남자들은 30대 초반에 이제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. 그죠. 근데 10년이면 사실 기술직 배우잖아요. 으흠.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연봉 두세 배는 더 받아요. 기술직 최고다.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아직만 봐도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네. 아직만 20대 초반에 대학교까지 포기하고 저희한테 왔단 말이에요. 아, 그죠. 올 때는 진짜 쥐뿔도 없었어요.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카드값도 못 내고 있던 사점에서 와가지고 우리 진짜 시청자들 200명도 안 나왔을 때, 200명도 안 나오고 구독자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저희를 찾아와서 그죠. 여기서 네가 열심히 하고 불사르니까 어떻게 돼? 너의 자산도 늘어나고 우리 채널들도 늘어났잖아. 함께 가는 거죠. 그쵸? 그렇죠. 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작은 회사, 뭐 월급을 조금 주는 회사를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면 되거든요. 그래서 파이팅해라. 내가 잘하면 사실 연봉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20대들이요, 연봉에 연연하지 말고 본인의 스펙을 키워라. 내 스펙이 커지면 오히려 데려갑니다. 데리고 가려고 스카우트하고 난리죠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연봉에 연연하지 말고, 집값, 집 못 산다고 연연하지 말고,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보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좌절하지 말고 노력하면 결국 포기를 안 한다면
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. 20대들한테 드리는 이제 일단은 뭐 자산가의 생각이었습니다.